네, 저는 그런 대목이 많이 생각이 나는데요. 예술로 치료할 수는 없지만 위로할 수는 있다. 이런 말이 생각이 나는데, 지역에서 예술 활동을 하고 또 문화를 같이 나눈다는 사람들이라면 지금 이 얘기가 진적이 나와야 되지 않았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몇 번에 걸쳐서 작은 성모임도 몇 번에 걸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재단 설립을 하는데 너무 단순하게 접근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예술활동을 하는 예술인들은 지금 옛날보다는 처우가 조금 나아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한 점이 많아요. 그래서 재단 설립을 하게 된다면 그런 이제 처우 개선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당을 받아서 생활을 하는 그런 예술인들도 적지 않지 않습니다. 사실 그런 분들도 감안해서 또 여기에 꼭 포함을 시켜서 처우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좀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어차피 두 분 뭐 세 분 다 각자 미리 의견이 따로 정리 안 됐다 그러니까 같이 하시죠 뭐. 없으면 다음 분 하기에 넘기도록 하고요. 그냥 말로 할게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요 주변 같은 경우 평창이라든가 영월 같은데 이제 문화재단 생긴 걸 봤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 돈 나눠주는 주체만 좀 바뀐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시에서 어떤 그 문화예술 재단에서 나눠서 실질적인 어떤 그 목표라든가 어떤 앞으로 해야 될 설정이라든가 이런 것 같은 걸 확실하게 해두지 않는 상태에서 돈만 나눠주는 단체로 그냥 그 전락하는 것이 상당히 많다고 봐요. 그래서 그 설립 취지 같은 경우를 명확하게 해두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그 문화예 제가 설립하는 데는 개인적으로 찬성하는데요. 우선 나중에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예술인들의 어떤 의존이라든가 이런 게 충분히 담아낼 수 있는 그 방법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어떤 데 보면은, 군수라든가 시장, 그 측근들 몇 명이서 전행하는 그런 인사를 해서 어떤 그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의 어떤 의견이 전부 다 묵살되어 버려요. 그게 뭐라 하려면은 돈만 조금 주는 그런 형태로 그냥 전락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도 어떤 좀 투명성을 담보로 하고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어떤 목소리를 담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제도적인 그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의원입니다. 저는 의회에 자격이 나왔고, 모든 이 자리는 누구에게나 열린 자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말씀하신 거에 다 우리 문화예술 쪽에 계신 분들은 아마 다 원론적인 거는 공감하실 겁니다. 문화재단은 문화예술인의 여러 가지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그건 저도 찬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천에 문화재단을 설립하는 것을 저는 반대하는 겁니다. 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 앞서서 얘기하신 분들하고 굉장히 많이 공감대가 지금 많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하신 사항이 저는 맞고요. 그런 이유에 의해서 저는 지금 현재 문화재단 설립을 반대하는 거고요. 우리 지금 조례를 보면 조례가 22조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이 조례를 22조를 우리 제천시에서 2015년부터 문화재단은 안 되겠다고 지금 3년차 됐는데요. 지금 여기 계신 누구하고도 한번 의논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시민 공청회 한번 했죠. 그거는 연구 용역, 타당성 연구 용역을 할 때 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예술 쪽에 종사하시는 몇 분하고 한 차례 간담회를 했고요. 3년 동안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지금 의회에 세 번째 올리는 겁니다. 여기 하나하나에 여러분들 혹시 내용이 뭔지 알고 계시나요? 문화재단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걸 알고 계시나요?
그렇습니다. 이런 문화재단의 조례는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셔야지 진정한 문화재단 취지에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제천의 문화재단 설립이 아까 누가 얘기하신 것처럼 100m를 맨발로 뛰려고 하는 그런 지금 준비도 안 된 상황에서 문화재단을 시급하게 지금 설립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문화의 예술의 기본적인 거는 문화예술의 주인은 시민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아마 공감하시는 부분이 관이 주도하면 안 된다. 근데 이 조례 만들 동안 여러분들한테 의견 물어봤습니까? 안 물어봤잖아요. 여기에 임원들 15명하고 직원들 10명, 뭐 이사장은 시장으로 임명한, 저희 시장이 임명한 자 이런 부분들 다 우리 제천시에서 만든 겁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그 여기 부분에 운영하는 거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냐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근데 그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자금입니다. 예산 10억으로 출연을 하죠. 그러면 한 1% 합니다. 그러면은 예금금리가 한 1,000만 원뿐이 안 돼요. 나머지는 제천시에서 계속 보조를 받아야 됩니다. 그 문화재단의 직원들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그리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할 때 그런 것들의 운영 기금을 우리가 여기서 우리 순수하게 단 수익금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있냐 이 얘기입니다. 100% 제천시에서 보조받아야 됩니다. 우리 좀 전에 우리 저기 정책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 제천의 문화예술 관련돼서 없어졌다가 새로 생긴 이런 것들만 봐도 그게 다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문화재단의 핵심이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내일도 문화재단 관련돼서 우리 그 청풍농객에 어제 가서 촬영을 하고 왔습니다. 녹화를. 그래서 오늘은 문화예술위원회에 대해서 강명이 됐고요. 내일은 문화재단 관련돼서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지만 우리 아까 현 교수님이 말씀하신 충북문화재단이요. 광역시는 거의 다 문화재단이 있습니다. 충북문화재단에 5년 만에 250억 된 거요. 12개 시군에서 출연금을 계속 냈습니다. 제천시에서 1억 얼마 냈고요. 12개 시군에서 돈을 모아서 250억이 된 겁니다. 그렇고요. 네. 충북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 여러 광역단체에는 지금 문화재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큰 규모의 축제를 행사를 치르는 데는 문화재단으로 있고요. 좀 소규모 지방자치단체, 저기 시와 군은 문화예술위원회, 축제추진위원회 아니면 그런 것조차 없으면 문화원이나 예총이나 민예총에서 그 역할을 합니다. 우리 제천시에 지금 축제 행사 이런 관련된 예산이 100억이 넘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우리 제천의 문화 예술이 그동안 한 10년 넘게 발전이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지역 문화인들의 성장과 인재가 있습니까? 그런 정책들이 지금 부재합니다. 우리 전문가가 없다는 말 저는 굉장히 가슴 아프고요. 우리 지금 문화재단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대표이사나 이사장이 공모하면 좋은 분 올 수 있습니다. 한 8천만 원에서 1억 정도 드리면요. 그런데 그 밑에 실무를 담당하실 전문가는 있는 건가요? 없습니다. 저는 그런 게 굉장히 지금 우리 제천 지역에서 선제 해결돼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있는 우리 문화예술 계신 분들을 컨설팅이나 여러 가지로 다른 데도 벤치마킹하고 이래서 그분들의 퀄리티를 높이고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우리 제천의 문화재단이나 모든 문화를 총괄할 수 있는 그런 인재, 그런 능력까지 함양시키는 역할들이 선제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가장 기본인 게 모든 행사나 축제든 모든 시민 또는 우리 여기 계신 지역에 계신 문화예술인들이 주인이 저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라고 들 말씀을 하시는데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면서도 이건 뭔가 과정이 좀 잘못되어 있고 준비가 좀 부족하다라는 제가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 말씀을 저도 동의하시나요? 네, 동의합니다. 네, 저는 한 말씀만 딱 더 할게요. 저 같은 경우도 이 내용을 사실 잘 모르고 왔는데 네. 오다 보니까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거의 시민
단체들과 예술단체하고 거의 논의가 없이 진행된 네.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서 어느 정도 참여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차후에 한다는 것은 사실 언제 또 될지 몰라요. 저는 그거보다는 지금부터 강력하게 처음서부터 다시 요구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네. 지금부터 아예 예상부터 지금 시장님한테 강력하게 요구해서 처음서부터 다시 가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게 좀 낫지 않을까 느껴집니다. 그래서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네. 네. 준비 기간 네. 동안 뭐 축제인사는 어떻게 대안을 만들어 갈 것인가. 아, 이제 공부는 이제 조금 더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지금 이제 설명되니까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예, 아니, 그래서 제가 이거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오늘 저, 일단, 제천 시의회가 제가 하는, 먼저 이거 토론이 계속 진행되려면은, 여기서 논의된 것들이 조례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느냐, 이게 행정의 시정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느냐를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는, 현행 올라와 있는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를 갖다가, 의회에서 모유를 할 것인지 아니면은 심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미리 오늘 지금 사전에 좀 얘기가 있어야 진행이 되는 거지. 만약 여기서 아니 지금 너무 늦어서 이제는 의견 반영이 안 됩니다. 이러면 오늘 이 이후로 이제 시와 문화예술계는 서로 척을 지고 이제 할 말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나 또 기회는 또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이사회 구성과 또 그다음에 정관 구조 구성 과정에서. 각 그 문화 단체들하고 이제 충분히 협의를 할 수가 있지만 그런 것들은 이제 추후 논의돼야 되겠지만 오늘 어쨌든 이 자리에서 나온 이런 이야기들이 원론적인 제로 베이스에서 새로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 좀 얘기를 들으면서 준비를 좀 천천히 하자라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이것이 시에서 의견을 좀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좀 가능성에 대해서만 좀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난해에도 입법예고 했었고, 또, 금년에도 입법예고 해갖고 의견 들었고, 또, 거기에 따라서 참여연대도 의견을 주셨던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조례안이라는 거는, 실질적인 운영보다는 기본적인 틀입니다. 전국의 그, 문화재단, 네, 거기에서 이제 참고를 했고, 또 문화재단하고 기본 틀이지. 이게 운영의 어떤 구체적인 거라든지, 운영 방법이라든지, 기금 운영이라든지, 이런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단지 처음에, 우리가 너무 열악하니까 시에서 한 10억 정도는 출연해서 기본 재산을 마련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그 내용이지. 그 조례안에서 구체적으로 뭐 할 게 있을까요? 문화예술 전반의 지능, 육성, 발전. 그에 대해서 취한 게 문화재단이고. 또 여기서 또 구체적으로 조례안을 바꿀 게 있고. 그리고 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수차에 의회의 그 네. 의원들한테 가서 설명을 드렸고. 또 의원들이 또 이건 너무 그 행정부 위주로 나가는 거다 해서 의회에서 그 뭐랄까, 감독할 수 있는 거, 의회에서, 의회 기금을 좀 강화하는 쪽으로, 어디에서 많이 코트를 해갖고, 좀 수정안으로 이렇게 돼서 우리가 조례안을 낸 거기 때문에, 여기서 뭐, 구체적인 사항이 있다면, 뭐, 말씀드리죠. 그리고 실질적인 거는, 이거는 하나의 틀이지. 말하자면, 문화재단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 것인가는, 조례가 통과된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그 정관을 만들 거며, 어떻게 운영할 거며, 그건 정관에 다 있는 사항입니다. 정관에서 논의하고 해야 될 사항이지, 조례 갖고 논의할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금 여기서 본질게 있고, 잘 때는 있다면 말씀만 하셨습니다. 먼저, 오프라스에 동의하는 건 뭐냐면, 지금 이제, 의원님이야, 우리 전 선수님, 판시장님 하신 말씀이 다 맞습니다. 다 맞는데, 그렇게 다 만들어 놓고 출발하자. 언제 하면? 우리 못합니다. 적어도 10년 넘는다더라도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언제 우주 다 만들어진 지가 다 준비됐을 때. 논쟁을 한다. 우리 없어요. 논쟁 시간을 좀 있다가. 지금부터 저희 한 시간 뒤 출발했습니다. 말씀을 고칠 말씀을 얘기하라고 하니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다 준비됐다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됐을 때 이게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이 기본 조례는요. 운영 방안의 상위권입니다. 기본 조례가 잘 돼 있어야 그 다음에 운영 방안이 가능한 겁니다. 모든 것을 조례에다가 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운영 방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독립성이라고 하는 정확한 이 민영화를 인정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말하는 시장이 이사장을 임명한다는 자체가 독립성이 배제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조례안이 아주 요소요소에 잘 박혀 있는데 어찌 그거를 갖다가 정확한 조례 아니고 나머지를 운영 방안으로 하자고 하는 겁니까? 저는 아니라고. 예, 제가 실질적인 예를 들면 청주시 중원문화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정관을 개정할 때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청주는 돼 있어요. 근데 제천시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재단이 정관을 재정 또는 변경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예요. 이사회에서 아무리 의결을 해도 시장이 승인을 안 해주면 정관 못 바꿉니다. 이렇게 지금 기본적인 틀이 아니고요. 하나하나 조항에 아마 나중에 이 조례를 다 보시고 비교 분석까지 다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일일이 제가 지금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검토한 것만 해도 10가지가 넘어요. 예. 네. 일단 그 참여연대가 의견을 낸 것을 잠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번 조례안에 이렇게 의견했습니다. 문화재단은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하되 정관, 항목을 좀 세세하게 검토하고 예산과 관리에 대해 구체적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의회까지 보고하는 것은 규제조항으로서 이건 바람직하지 않고 네, 그 다음에 문화예술단체들이 하부위로 준비위원회를 구성을 서둘러서 해야 된다. 조례에서 정한 감사 업무 중 현실적으로 부족한 부분들 이런 것들은 좀 삭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회계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어차피 재단에서 만드는 것들이 위탁사업이 좀 있을 때는 위탁사업은 회계감사를 끝내고 즉시 공시하는 것이 옳겠다. 그 다음에 관에서 예산을 지원하되 간섭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찾아야 될 것이고 문화재단 평가에 일반 경영 기준을 갖다가 들이대는 것은 옳지 않다. 이것은 소모품이 가능성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제천시가 설립을 추진하고 설립 이후는 일정 기간 공동 운영, 이후는 민간이 운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방향성을 정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견들이 이제 거의 대부분 아마 조례에다가 반영을 하겠다 그랬지만 조례라는 것은 또 그런 것들이 쉽게 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단지 좀 참고하시라고 한 거고 참여연대가 이제 그런 관점에서 오늘 모임을 그렇게 의견을 냈기 때문에 이 방향성과 조금 부족한 것이 뭐냐면은 문화예술단체들의 의견이 어디 사라지고 없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메꿔보자.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들어서 조례에 좀 반영을 좀 시킬 수 있으면 시키고 또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아주 탄탄한 정말로 지역사회에서 꼭 필요한 문화재단을 만들어보자 이런 취지로 저는 제가 마련했습니다. 관계를 제대로 빠진 걸 필요할 거예요. 이게 시에서는 예산도 요소를 무기로 갖고 있지 하지만 이게 지역문화예술인들과 서로 이쪽에 가불관계를 느끼지 않도록 좀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의견들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자꾸 많이 듣는 거죠. 그래서 듣고 그걸 반영시켜 주는 절차들이 필요할 거구나. 여태가 박근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문화재단 가장 중요한 게 독립성이 맞습니다. 근데 독립성에 대해서 여태까지 각 그 지자체장이 이제 바뀌면서 이런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사실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제가 아는 마인드로는 우리 시장의 마인드로는 저한테 문화재단 설립을 강조를 하면서 이거는 독립성과 창의성이 가장 기본이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수혜 단체는 분명히 예술 단체다. 그래서 예총이나 미래총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갖고 의견을 들어서 어떤 정관이나 운영 방안에 대해서 논의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느 단체장보다 더 하여간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치적인 그런 정략적인 그런 마인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여태까지 저도 뭐 한 20년 정도 한 30년 가까이 근무를 해봤지만은 웬만하면 시장님에게 깨갱이었습니다. 여태까지는. 그렇지만은 지금 시장님은 그래도 민주적이며 그러면서 예술단체를 사랑하시는 그러한 시장님으로 지금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성이라는 거는 두 번째 전문성의 문제라고 했죠. 우리 이런 식으로 해도 발족을 안 해서 시작을 안 하고 추진을 안 한다면
부끄러워 100명의 정교성이 생겼으니까 1000명이 생기겠습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하나하나 해나가면서 우리의 역량과 어떤 그 기둥을 키워나가야지. 뭐 정부수석 준비를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0명 해야 될 겁니까? 10명 해야 될 겁니까? 저는 이거는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갖다가 피크만 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렵더라도 지금 문화예술단 순수 들어 우리가 지원해준 예산이 얼마나 됩니다 아십니까? 한 2, 3억밖에 안 됩니다. 문화예술 단체 우리가 문화예술 단체가 한 60개 단체 정도 돼요. 지금 동아리까지. 근데 왜 못하는지 알아요? 총액 예산을 걸려서 행사성 경비는 못합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을 통해서 그분들의 어떤 그 육성과 어떤 기능을 위해서 하고자 문화예술 단체를 위해서 우리는 추진하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결코 뭐 시에서 뭐 어떤 뭐 그 정치적으로 뭐 이런 기사를 하시면은 더 이상 끝이 없어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나쁘게 뭐 하루치 나쁘게 보일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거를 좀 긍정적으로 보시고 사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지 우리 시에서 뭐 어떤 그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건 결코 아니라는 거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기금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각종 위원회나 이런 걸 하지만은 기부금을 못 봐요. 그렇지만은 문화재단은 기부금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각 그 그래도 좀 괜찮으신 분들, 좀 지역에 좀 하시는 분들 좀 이렇게 해서 문화 발전을 위해서 좀 많이 도와달라고 이렇게 해서 우리 예술 그 돈이 예술 단체 예술 진흥을 위해서 쓰면은 우리 지역 예술이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좀 늦었지만은 그래도 사실 헐레 단체가 못 사겠어요. 이런 거 뭐 계산도 했어요, 계산도. 촌동네도 다 했는데, 우리 집처럼 역량 있고, 훌륭하신 예술 단체를 어렵고 싶은 게 이렇게 다 살아났었는데, 우리가 좀 해서, 우리도 한번 역량을 키워서, 우리 예술도 한번 불안해서 한번 보여주자고 해서, 이렇게 간 건데, 언제 준비를 하고, 언제, 뭐, 시기상도를 맨날 얘기하면, 언제 할 거예요? 저는 시기상조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런 걸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는 제가 한 가지 할게요. 조금 아까 얘기했으니까 그 우리 추경금 10억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한테 물어보니까 그 제천의 문화예술 지금 기금을 이제 10억을 마련하기 위해서 벌써 한 10년 전 95년인가부터 시작을 했었어요. 저도 위원으로 있다 보니까 거기에 3분의 2가 문화예술이 있었고요. 예총이든가 예총 사람들, 위원님들도 있었고, 세명들이든가 교수님들도 끼어서, 어떻게 본다면 그 실질적인 그 실무 예술 단체들, 그들도 다 모여서 이제 한 건데, 최소한 결혼회 같은 경우, 그 예산 같은 경우는 한 달이면은, 이쪽을 전용을 한 달이면은 그 위원들한테도, 아, 이걸 뭐 하려고 하는데 의향은 어떠냐. 최소한 저는 그런 게 어떤 예술 단체를 존중하는 그런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런 방구도 없고 네. 회의도 한번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넘겼어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는 맨날. 그런데 그 시장님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하려면 우리가 이 문화예술재단도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까 그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문화예술 아니 제가 예약을 한 거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아 잠깐만요. 저기 일단은 서로가 정론으로 많이 들어가는데 아니 독립성에 대한 이야기를 잘못 오해를 하시는 것 같아서 시장님께서 문화예술을 사랑하시는 건 맞아요. 사랑하는 것과 이용하는 건 틀리거든요. 시장님이 정말 문화예술을 사랑하셨다면 문화예술위원회와 같은 결과를 못 냅니다. 근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전 시장님의 말을 전혀 이제는 믿지를 못합니다. 오늘과 내일이 틀리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께서 존경한다라는 단어를 썼는데 전 존경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동안에 너무 많은 말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는 문화예술위원회가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사람 하나 잘못 쓰고 운영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독립성을 요구하는 겁니다. 시장님이 바뀌더라도 다음번 시장님이 오셨을 때에는 이 문화재단이 그대로 다 존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독립성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 뿐입니다. 두 번째 전문가요? 전문가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제천에 전문가 많아요. 근데 제천시 자체가 스스로 거부하는 겁니다. 국제음악영화제 한번 보세요. 국제음악영화제가 13년째 됩니다. 13년 동안 조력을 하게 한번 우리 제천 사람을 거기에 넣어보십시오. 13년 동안 주역자가 안 나오겠습니까? 전문가가 안 나오겠습니까?
아직까지도 전문가가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서울에 위탁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전문가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많아요. 근데 제천식 스스로가 그렇게 제천 문화예술인들을 바닥에다 내동댕이 쳐놓고 마치 서울에만 전문가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전문성을 제가 제안을 한 겁니다. 그거를 인지하시고 제천에 이런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정말 전문가들을 여기에 포함시켜서 같이 운영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거를 여지까지 못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고 왜 없으셨습니까? 아니, 문화예술위원회 갖고 자꾸 그랬는데 문화예술위원회도 공과가 있습니다. 또 나름대로도 개혁하고 변화시키고 또 나름대로 발전시킨 것도 많이 있어요. 거기 문화예술위원회 이지경이라는 얘기는 일부 편했던 생각이 아닐까요? 거기도 사실 그런 거로 저는 알고 있어요. 잠깐만요. 우리가 지금 이제 토론을 하다 보면은 이 자기 주장 선에서 얘기해야지 뭐라 그럴까 감정적으로 좀 이제 접근하면 굉장히 그 토론이 좀 토론이 아닌 감정 싸움은 말싸움만 되고 말거든요. 그래서 사회자가 왜 필요하냐면은 가끔 이런 거 중재하고 좀 싸움 말리기에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말리려고 하고요. 그 여기 비밀성에 대해서 네. 앞서 말씀드린 거에 저도 동참합니다. 네. 저도 이제 재단 설립에는 찬성을 했지만 네. 저 제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7조에 보면요. 아까도 조금 말씀드렸던 의원님 조성 등에 대해서 이사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이 임명한다. 또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는 관련 전문가 등 시의회와 시의회에서 각 임명을 추천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임명한다. 그래서 국민성이 자꾸 이런 데서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충분한 단체자라면 그 이사를 믿고 시장과 보내서도 관여하지 않고 독립이 되려면 이런 조례안부터 지금은 안 된다 하더라도 차후에는 빠른 시일에 이런 것이 개선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우물의 양으로 전혀 독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태까지 걸림돌이 됐던 문제는 어떤 법의 어떤 형평성이라든가 법의 독립성이 될 수 있는 토대가 안 되고 그것이 계속 박수이 됐기 때문에 이런 건 강철로 되게 안 되는 원인이 뭔데요. 만일 저도 찬성을 했지만 이런 불합리한 조항들은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개선이 되어야지만이 어떤 발전이 되지 않을까. 또 제천이 인재가 없다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충분히 그 토대가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되더라도 이러한 것의 시민의 공청회라든가 또 전문가들의 어떤 의견이 수렴이 돼서 문제는 아무리 좋은 법이 있다 하더라도 현실성과 그 모든 그의 목적에 부합을 하지 않는 법은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가도 그걸 통제하고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치와 경제라든가 문화예술은 어떤 독립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그 지방자치를 하더라도 그 장애의 자지우지가 돼서는 안 된다고 저도 꼭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예술도 반성을 하고 여태까지 또 시민들이 또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사개진을 안 하고 수수방관했기 때문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어떤 그 시민들이라든가 단체에서도 또 시에서 잘못되는 부분이 있으면 건전한 방법으로 또 타당성 있게 좀 이렇게 시민의 어떤 그것을 의견을 할 수 있는 그 언로가 제대로 돼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부족한 것은 왜냐하면 또 시장님이 이렇게 민생이 되고 여러 시장 접속하면서도 또 말과 듣는다든가 어떤 뭐 공연상은 정말 시민을 위한 어떤 그런 것이 행정이 되고 입법이 되고 또 모든 축제라든가 모든 것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표가 직결되면 이 불합리한 어떤 민주주의 가장 좋은 있지만서도 그거를 악용하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시민의 감시다 누구 지금 시민시장이라 하잖아요. 근데 결국 시민시장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앞으로 좀 개선돼서 물론 많이 개선이 될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는 더 좋은 제천시의 어떤 문화 역사 이런 게 발전될 수 있는 여러분들의 토대가 돼서 좀 있으면 좋다는 바람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갈수록 발음이 점점 더 과격해지는데.